청문회 내내 최순실을 모른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진술을 바꾸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끝까지 버티던 김전 실장이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누리꾼 수사대가 찾아낸 이 영상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박준혜 기자입니다. 만난 적도 뭐 네, 통화한 적도 만난 뭐적 알지도 없습니다. 못한다고.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.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? 모릅니다. 최순실과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버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. 그런데 동영상 하나가 공개되자 김 전 실장이 당황하면서 진술을 바꿉니다.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으로 김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단장 자격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.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죄송합니다.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아니 들어서 가만히 나이 핑계 대지 조금 저도 한 마시고요.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?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동영상을 공개할 수 있었던 건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누리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. 생중계로 방송되는 청문회에서 누리꾼들은 의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보하며 증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그 실시간으로 저희 이 스마트폰으로 의견들을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. 김기춘 실장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갖다 놔달라. 세 차례의 청문회가 남은 가운데 누리꾼 수사대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.